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비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드디어 축복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은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땅과 한국교회와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각 성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셔서 보혈의 권능으로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눈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 형형색색의 온갖 꽃들이 이제는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뭘 봐야 할까 그런 고민하는 시기도 왔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멘. 말씀을 읽게 하고 아멘. 말씀을 듣게 하고 아멘.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멘. 세상의 풍속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6장부터 18장까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목이 좀 딱딱하고 좀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앙, 심판 이런 내용들이에요. 큰 음력. 근데 오늘 제목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몇 장에 있어요? 그렇죠. 1장에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게 몇 장입니까? 2장 3장이에요. 2장 3장.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인 동시에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뭘 주시고 싶었느냐?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센터에서 컨트롤 박스에서 이것이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고 기록하게 만들려면은 사도 요한을 입신시켜서 하나님께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1위로 올라오라. 1위로 올라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천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4장, 5장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
오라 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여준 내용이 뭐냐? 과거요, 미래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몇 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6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6장부터. 그리고 6장서부터 따라합시다. 19장. 19장까지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일에 7년 대환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6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재앙을 통해 따라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요 세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세상의 모든 풍습과 사람과 모든 자연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진노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은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면 그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쓸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민족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줄로 믿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너의 민족을 선택했으니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게 될 터인데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깨닫는 자, 깨닫는 가정, 깨닫는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혀 죽인 죄로 인하여 그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은 그 민족을 주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히틀러를 통한 600만 명 학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폴란드, 더 유럽을 통하여 수많은 전쟁과 핍박을 통하여 전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뭐를 기억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워낙 땅덩어리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1 중동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셔서 또 회복하게 만들고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경제를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화약고예요, 화약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와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언제 붙을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동 지역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사이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몰랐던 상황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서 꽃이 피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회복이 오는 시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치, 경제, 국방, 문화, 교육 전체를 봐도 답답하기 그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고 성령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물으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7년 동안 7년을 한 일이라 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일에. 한 일에. 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빛이 생길 때 온 천지는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정복하라, 다스려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 뭘 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나라, 깨어있는 국가,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개인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7년 대환란 한 일에 동안 임하는 심판은 성경을 뭐라 그래요? 창조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은 없다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6.25를 경험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6.25를 경험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치욕과 그 고통과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떠는 겁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의 위협, 나라를 잃어버린 위협은 이 땅에서 젊은이들에게 물려선 안 된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이 생각이 없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고 사회주의는 어떻고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복음 있는 곳에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걸 통하여 뭘 깨닫느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통하여 시간 시간마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함께 공존해 왔다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어지고, 또 좀 지나면 또 푹 꺼져가지고 또 회개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이기셨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맥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쟤들은 내가 이겨놨는데 왜 못 이기나? 자기들 힘으로 이기라 해서 내가 다 이겼으니까 내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마귀의 마음을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지,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의 본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본거지.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 그 뿌리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의 본거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뿌리가 마지막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거를 갈팡질팡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무너질 곳에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무너질 곳에는 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코인을 하고 뭔가를 할 때 확실한 거를 믿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투자할 때 사람들이 야 5년 뒤에 저놈이 나를 사기칠 거야, 그래서 그거 알면 투자해야 안 해요?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그럴 때에 속삭이는지. 1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을 준다네. 그래요. 생각하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10만 원이 1억이 되냐 이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봐요? 1억만 봐. 그러니까 10만 원이 1억이면 1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100만 원은 투자할 수 있거든. 그럼 얼마야 도대체 이게? 와, 들떠가지고 100만 원으로 퐁 넣네?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뒤에 보니까 100만 원 고사하고 10만 원도 못 걷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술 먹고 뒤집어 쓰고 이놈 죽인다, 죽인다 어디냐고 막 쫓아다니고 세상을 비관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커지게 되어지면은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망할 것을 알면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광명한 빛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마지막 본거지는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너지는 곳을 찾아가는 인생이요, 살아나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성은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난도 있고 먹을 거 마실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게 당장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여러분, 화려할수록 그 뒷면에는 어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6장, 7장, 8장, 9장, 19장까지, 18장까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 땅에 벌어질 심판을 보여줬다는 것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일이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팔 불 때 공중재림 하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 거다.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휴거도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100% 안 믿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올라가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왜 믿어야 되고 믿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세상의 이유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믿는 성도끼리 만나가지고 내가 지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위로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교회 건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교회란 말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이리 올라올 때 우리가 휴거될 때 믿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 건물이 올라갈까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는 그 무시무시한 한일의 동안의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 마지막 요게 19장이면은 그러면 20장은 뭐냐? 앞으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요. 그리고 21장, 22장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장까지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데 오늘 19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냐? 너무너무 은혜로운 단어가 나와요. 요 4장, 5장에서 나왔던 단어가 19장에는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가서 올라가 보니까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생물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며 찬송하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잠시 접어두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심판이 내려오면서 19장에 드디어 뭐라고 시작했어요? 2일 후에. 2일 후에가 뭐예요? 17장, 18장에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어둠 속으로 몰아갔던 그 마귀의 본거지, 종교의 집단 본거지가 무너진 이후에, 할렐루야, 무너진 이후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망가뜨리게 만들었던, 개인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국가도 망가뜨렸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무너진 이후에, 할렐루야, 그 이야기 이후에 내가 바벨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객들은 음식에 관심이 있지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죠. 신랑 신부. 신랑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 혼인잔치 따라합시다. 뭐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된 사람, 죽었던 사람은 올라가면,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시면,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러면 부활되거나 휴거되고 또 7년 환란 동안에 순교자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 한 명,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장치의 주인공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구약성, 신약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6페이지. 자, 3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1절에는 결혼식 할 때 쓰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라. 결국 부부지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32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남편과 아내 결혼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요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원뜻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설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느냐? 요거는 비밀인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인데, 자, 그럼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97쪽. 고린도 후서 11장 1절, 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나는 오늘 죽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붙이려고 중매한다. 정결하다. 그럼 무엇입니까? 보세요. 왜 7년이 땅에서는 심판이고
공중에선 혼인잔치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도 결혼식 준비할 때 여러분 신부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준비는요, 옷 준비하는 것보다, 머리 파마하는 것보다, 팸을 맞추는 것보다 진짜 신부의 능력과 가치는 그의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이 삼천포에가 있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 가정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부활되고 휴거되지만,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한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끄집어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끊을 것 끊어야 되고, 버릴 것 버려야 되고, 이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나보다 좀 먼저 믿은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기도받고 싶고 힘들 때마다 건물로 교회 가서 또는 믿는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밥만 먹어도, 함께 찬송을 불러도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한번 드려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되거나 죽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부활되기 전에, 죽어되기 전에 행했던 잘된 것과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엄청난 환난이 있지만 공중에서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나온 대로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럼 정결한 처녀면 여기 있는 권사님들 처녀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문자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붙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은 하나인데 처녀 왜 이렇게 많아 전 세계에. 이게 세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결국 뭐냐,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미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을 통하여, 속죄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게 뭐냐, 성결하라. 속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 올라갈 때는 이 땅에는 모든 금은 폐물 다 놓고 가도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롯의 처녀처럼, 롯의 아내처럼, 아이고 저 안 갖고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마포스로 입는 순간에. 아멘.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숨고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자마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측량하신 은혜에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범죄면 안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이런 옷을 입어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그리스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릴 수 있어야 되고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보상이 공중에 올라가서 큰 남편인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은 오늘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내하고 핍박을 이기고 제사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친구로부터의 유혹을 이겼던 모든 것에 대하여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자,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1페이지. 171쪽.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수많은 말씀을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이 혼인잔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한 일에는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고 그리고 시대마다 우리 힘들게 했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본고지 악의 본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결혼 예식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돼요. 여기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예수님의 부모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결혼하지 않았는데 종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죠? 종혼한 사이인데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난리 친 거야. 나 이거 있을 수 없어. 나 이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요셉도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 자요. 이 말은 마리아하고 결혼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갔냐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 자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하기로 정혼했다니까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약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유대인들의 약혼은 달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남편이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 될 대상이 정해지면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 요즘에도 그랬으면 좋겠죠? 내 딸을 데려갈 사람들은 지참금을 가지고 오면은 할렐루야! 딸이 없나 보다. 딸 가진 부모님은 좋을 거 아니에요.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내 딸을 데려간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지참금을 놓고 가는데 아내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고 그 자체가 결혼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잠자리도 안 하고 정식으로 결혼 안 했지만
그 남자와 아내는, 여자는 이제 결혼을 약속이 돼.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혼자 와요. 혼자 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아들이니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냐?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이 뭐 하느냐? 신부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내를 아무개를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둘만의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방은 어쩌지 않든가 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그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남자친구들을 들러리를 데리고 아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내는 그 남편이 언제 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통보해가지고 언제 갑니다 기다리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면 그때까지 코 드렁 굴면서 게을리게 살다가도 하루 전날 막 시장 가면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주지도 않고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신랑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오는 기간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참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신부는 나는 아무개의 아내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들러리하고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그럼 집으로 가면은 이제 예식을 준비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밖에 안 나오고 합방을 하는 거예요. 합방을. 그러니까 밖에서는 신부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내용과 너무너무 흡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주님이 뭐라고 했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왔느냐?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온 거야. 그러나 너희를 살리기 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아직 차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왔으니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다시 간다.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데려간다. 결혼이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때 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너와 내가 거할 거처는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말은 뭐예요? 재림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 아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게. 그 승천 하셔서 지금 주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되면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멘.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아멘. 그리고 7년이 지나면 7일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부활되고 휴거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랑 친척 친구 부부지간에도 그러니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남편은 휴거되고 아내는 휴거되는데 나머지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면 아내가 남편에 의하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땅에서의 7년 환난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신랑 되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청결한 처녀로 인정해 주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를 마감하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아멘. 이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한 남편 그리스도께 우리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뭔 지참금이에요? 여러분, 한 남편 그리스도께 우리를 붙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랑 대신 예수께 붙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지참금이 뭐냐? 예수의 피예요,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자를 살리고 사형수도 살리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참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청결한 처녀로 우리를 붙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되어질 일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교회 시대. 그래도 오늘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아멘. 혼인잔치를 영적으로 진짜 행할 것이지만 그거는 미리 되어질 일이니까 오늘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 온다고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부는 지참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여러분 애가 고백함으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신랑 예수가 여러분 애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면 오는데 언제 온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자 퍼부자 기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까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신랑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보다 내 이 모든 아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문제를 아시는, 그리고 해결점을 아시는 그분이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신부된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신랑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언제 오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남자인데 그러면 뭐예요? 저도 신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은 신부란 말이야. 지금 남자 여자 그 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어떤 분은 또 그때요. 예수님은 도대체 뭔 복이 있길래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남자 여자를 신부로 데려오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냐는 거예요. 그게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처가 마련됐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염려하지 말고 나의 신랑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분이 오실 때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맑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쉼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사절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 한밤이나 낮에 주 안에서 주 예수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신앙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믿고 모셔드리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딸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 낙심, 절망하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있음을 믿고 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쌍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야 됨을 알면서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신랑임을 믿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찬송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이 적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악된 죄의 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세상 우리 힘든 모든 풍습도 다 떠나갈지어다. 악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독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으로 이기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전도 대상자와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땅 위에 선교사역지 캄보디아와 잠비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